안녕하세요. 와리교 공부 7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참여하신 렉스턴 차주님께서 그동안 실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올려주시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엔진 전문가로서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25일 소음 실험한 데이터를 보내주셨고 11월 26일 냉간시 RPM 안정되는 실험을 해주셨고 24년 1월 30일 소음 출력 실험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은 와리교 공부 51강에 있습니다. 2월 13일 3차 소음 실험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와리교 공부 64강에 올려져 있습니다. 2월 28일 진동 실험을 했습니다. 시동 상태에서 컵에 물을 넣고 엔진 본넷 위에 얹은 영상 실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쇼츠 영상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차량 특성이나 변속비 특성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 내용 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비 실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종은 넥슨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짐칸을 탑으로 덮어서 실내같이 만드는 차량입니다. 탑이 있는 차량과 탑이 없는 차량은 연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 탑이 덮어져 있는 차량, 이 차량은 변속비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변속비 특성은 어떠느냐? 시속 100km 이상이 되어야 6단으로 변속이 되고 85km 떨어지면 5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차량으로 실험을 할 때 시내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28일 밤 11시 5분입니다. 기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죠. 그러면 엔진이 무거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 85km를 안 넘었다 이거야. 주행 코스에서 출발해서 테스트하는 구간에 85km를 넘지 않았는데 그러면 최고단은 5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단으로 가면 연비가 더 잘 녹겠죠. 그래서 5단 상태에서 본 것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했을 때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변속도 빨리 되고 RPM 바늘 게이지를 보면 안정대가 있습니다. 떨리는 현상이 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툴바를 보세요. 툴바를 보시면 0km에서 30km 연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때는 저단으로 걸려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낮고 자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비가 높아집니다. 해서 이 차량이 80km 이상이 돼야 5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5단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연비를 보시면 연비가 14km 내지는 18k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운전자가 운전 패턴이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그 주행 코스의 도로 구배 약간의 오르막 약간의 내리막에서 연비 차이가 다르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5단 주행에서 시속 80km 정도로 운행할 때 15km 내지 16km
이 정도 연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실제 주행에서 최고단 6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5단으로 빠지지 않는 그 속도로 운행한다면 얼마나 놓을까요? 15, 16km가 아니고 훨씬 높은 연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운전자의 연비 운전 기량까지 들어가 버리면 연비는 상당한 연비가 될 것입니다. 렉서스 스포츠 탑차, 이 차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연비 11km, 12km, 13km, 14km 요 정도 선 안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가지고 6단 운행 조건이 아닌 5단 운행 조건에서 15km, 16km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 17, 18, 19km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전 실력을 가미하게 되면 20km가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차량 토크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확 떨어져가 있습니다. 출력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하고 진동 실험까지 끝낸 상태고, 실험을 해주시는 분은 항상 배기구를 휴지로 닦아보면서 면이 더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 운행을 끝나면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만큼 실험은 출력, 토크, 연비, 매연, 진동, 소음 이 여섯 가지 부분을 완벽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만 있는 효과를 찾아내야만 올바른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이익 조건도 없이 엔진을 전공한 엔지니어분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급한 것은 무엇이냐? 스탬프판으로 오려서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형상을 보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품화 시켰습니다. 직접 용접도 하고 재단도 하고 판검도 하고 해서 만드는 과정 그리고 기술 코멘트를 받으면서 또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혼자만 잘났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 엔지니어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아져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접근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열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열정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이 실험을 해주시는 분도 열정을 가지고 실험을 해주고 계십니다. 편법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실험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자동차 산업에 하나의 기술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